클라비스 보컬 백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원래 가수분인 이제 김루구 씨의 무대를 오늘 원하시고 이제 들으러 오신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좀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시간에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제 노래를 부르는 공연을 할 때 주제를 한 가지 갖고 무대 앞에 서는데요. 오늘 주제는 한 커플의 사랑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참 뻔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노래들이 사실 대부분이 사랑 노래고 발라드 같은 경우에 좀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같은 사랑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각기 다른 멜로디를 듣고 그 멜로디 안에 쓰여진 가사를 듣고 내 이야기인가? 내 친구 이야기였나? 아니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옆 테이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멜로디가 가진 가사들의 내용이 각기 다른 내용을 가지면서 뻔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노래 공연 참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노래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곡은요, 한 남자아이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생 때 태권도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운동신경이 없어서 사실 태권도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남들이 다니니까, 엄마가 다니라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동을 하다가 새로운 여자애가 옆에 왔는데 저보고 너 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그 여자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괜히 오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다니게 되고 맨날 끝나고 집에 가는 하원길이 어느 날부터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 달이 정말 이뻤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 첫사랑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를 담은 첫 곡, 뜨거운 감자의 고백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사랑의 감정을 참 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락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 참 외롭게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가는 길이 평소에는 자주 걷던 길인데 좀 낯설게 느껴지고 옆에 보이는 세상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저기 우는 고양이도 참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곤 합니다. 두 번째, 설렘 가득한 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옛날은 어쿠스틱 콜라보였고 지금은 디에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의 묘해 너와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햇살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런
멜로디가
몇 정도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신영 씨의 곡 너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준비한 곡의 절반 정도 지금 부르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연을 들으시다가 혹시 듣고 싶은 곡이나 아니면 매장에서 틀어주었으면 하는 곡이 있다면 이제 테이블 옆에 있는 종이에 자연스럽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불러드리고 혹시 오늘 모르더라도 제가 가수들 저뿐만 아니라 클라비스 뮤지션들이 이제 연습을 해서 다른 공연 때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와서 들으셨고 제 클라비스 인스타나 유튜브 통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 설명해 드릴게요. 뜨거운 차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를 마시다 보면 처음엔 뜨겁더라도 점점 따뜻해지고 점점 미지근해지는데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해줬던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뜨거우면은 나중에 많이 실망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관계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차가 뜨거워지면 저희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다시 데우고 다시 미지근해져서 다시 뜨겁게 먹기 위해서 다시 데우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차는 다 증발하고 이제 빈 컵만 남게 되겠죠. 그 사실을 아는 연인들은 항상 사귀면서 갖고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온도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게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다음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곡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릴게요.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걸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나는 아직도 이전을 꿈꾼다.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솔직해진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나는 아직도 이 점을 꿈꾼다.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저희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준비한 대로 끝낼 거라서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오늘의 날씨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곡 준비를 했습니다. 이별은 참 후회가 많이 되고 아프지만 그래도 같이 보냈던 시간들은 그 두 사람의 꿈이었죠. 같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해가던 그 순간들은 사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도 이제 나라는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 너드 커넥션의 곡이고요. 좋은 밤, 좋은 꿈 들려드릴게요.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터져 있는 탓에 그대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좋은 밤, 좋은 꿈, 안녕. 10월의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간 전망을 기억하거든요. 준비했던 마지막 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한 커플의 시작과 끝이었죠.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였고 어느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그 사람이 사라지면 힘들어했던 것도 같이 사라집니다. 둘이 사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세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이겨내고 또 다시 성장하면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서 스르르 잠이 든다는 내용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카더가든 씨의 곡이고요. 홈 스위트 홈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연습해서 이제 다음 공연 때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청하신 테이블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그 10cm 노래 중에 혹시 다른 곡 좋아하시는 게 있나요? 10cm 찾아볼게요. 네네네네.
아니면 신청하셨던 곡이 제가 부르나 확인하고 싶다면 목요일에 이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비스 보컬 백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